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지난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에서는 굉장한 소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16부작 중에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9화 예고를 봤을 때는 조금 소강상태로 가는 건지 했는데 이번 9화도 우영우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방구뽕이란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신을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즘 해방이란 단어가 명작 드라마에 자주 나오네요. 이번 9화에서 방구뽕은 이준호의 라이벌로 이야기됩니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한 캐릭이 아닌 우영우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릭터인 거죠. 우영우 8화 미공개 영상에서 태수미와 한선영은 전쟁을 예고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싸움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폭로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우영우의 출생에 관해 갈등이 꼭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태수미가 청문회에서 곤란에 빠질 때 우영우가 돕는 스토리나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했던 한선영이 도울 수도 있겠죠. 어느 방향이든지 그 과정에서 우영우는 많이 괴로울 겁니다. 방구뽕은 어린이는 웃고 어른은 화를 내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 그게 자신이 하려는 혁명이다라고 말했어요. 우영우는 자신이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 그리고 출생에 관한 사람들의 뒷담화들까지. 어른들은 그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손가락질 하겠지만 우영우는 계속 성장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당당히 문제를 헤쳐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최수연과 정명석 그리고 이준호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겠죠. 그동안 우영우는 고래를 상징하다 보니 한바다에 남는다 이렇게들 생각해왔지만 방구뽕이 사는 모습을 보고 결심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우영우는 말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는 수족관에 들어가면 4년밖에 살지 못한다고요. 좋은 사람들과 한바다에 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삶이지만 대한민국 1, 2위를 다투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려면 본인이 원하는 사건만 맡게 되지도 못하고 결과도 회사의 선택에 따라야 하죠. 이미 금강 ATM기 사건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직업은 결코 정의로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 우영우 이력서 안에 최종 결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영우가 법대가 아닌 경제학과를 선택했던 점, 두 번째, 이메일 주소가 gowalley.com 고래.com이었던 점, 세 번째, 희망 분야가 환경이었던 점을 종합해서 우영우의 최종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영우는 9화에서 방구뽕이라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한바다라는 울타리에서 나와 본인이 원했던 국제환경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있을 우영우 9화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